내 리뷰가 틀리지 않았던 걸 보여주겠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MYP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물건은 우리 가문라이더 세이버에 나온 새로운 가문라이더가 쓰는 물건이죠. 변신성검, 디럭스, 풍상검, 하얏테, 취풍을 가져왔습니다. 네! 풍상검 하얏테, 한국어로 하면 이제 취풍이라는 한자로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아주 새롭게 나온 캐릭터죠. 이름은 까먹었는데 가문라이더 켄잔으로 변신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변신한 장착자애가 아주 그냥 네 가지가 없어요. 네 가지가 없다는 건 여러분들도 뭐 다른 분들 아시면 아실 건데, 아주 그냥 네 가지가 없어서 틈만 나면 싸움하자, 네가 힘이 세니 뭐가 세니,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애가 쓰는 우리의 건방진 풍상검 하얏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하얏테 같은 경우에는 토호검 격투와 마찬가지 로 단순히 변신음만 들어있는 그런 기믹만 되는 변신성검이기 때문에 소드라이버 같은 뭐 인식하거나 그런 거는 처음부터 기대하지 마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박스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 풍상검 하얏테, 풍상검 취풍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두 개로 떨어지고 쌍검이 되고, 이렇게 나머지 하나 꼽으면 이렇게 표창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켄잔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좀 멋있긴 해요. 잘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 가문라이더 켄잔으로 변신이라고 적혀 있고, 우리 사루토비 닌자전 원더라이드 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다 울린다라고 적혀 있고요. 네, 빛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신성검 디럭스, 풍상검 취풍, 네, 후소겐 하얏테라고 적혀 있죠. 풍상검 하얏테고요. 그리고 가문라이더 세이버, 그리고 반다이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잘려져 있는 검 원더라이드북,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보시면 다 꼽혀져 있는 원더라이드북 풍상검 하얏테가 있고, 자,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멋있는 폼 잡고 있는 거 있고 설명서가 있고요. 네, 이제 뒤에를 보시면 이제 이쪽 사루토비 닌자전하고 여러 가지 설명 나오는 게 있고, 어차피 이건 나중에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세 내용 설명이 있고요. 이렇게 변신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세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차피 같이 보면서 할 거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왼쪽. 아, 오, 후소겐 하얏테, 풍상검 하얏테. 자, 여기 취급 설명서 있습니다. 취급 설명서 뭐야? 어우, 겁나 간단하네. 자, 우리의 원더라이드 북이죠. 사루토비 닌자전 원더라이드 북입니다. 한번 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루토비 닌자전 원더라이드 북, 이렇게 닌자 거꾸로 돼 있는 닌자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 마지막에 꼽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왼쪽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고, 밑에는 여기 누르는 버튼과 함께 눌리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뒤를 보시면 절연 시트와 함께 스피커, 그리고 리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칼 리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절연 시트를 빼면 설명글이 나오죠. 하지만 난 안 듣고 리셋.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풍상검 하얏테입니다. 박스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다 두도록 하고, 자, 오, 좀 생각보다 잘 나오긴 한 것 같네요. 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이게 풍상검 하얏테, 이런 식으로 잡고 원더라이드 꽂고 노는 거죠. 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형광 그린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스티커가 이렇게 있네요. 이 부분이 그 발광 기믹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발광 기믹은 없고, 이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분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분리하면 되는 건가? 이 부분 이걸 누르고 분리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 분리가 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꼽으면 이제 표창처럼 이렇게 갖고 놓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좀 귀찮네요. 이게 원더라이드 꼽으면은 장부이 풀려가지고 이제 뺄 수 있게 핸들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됩니다. 네, 보시면 여기 스피커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빼면 이 뒷부분에 여기 건전지 넣는 부분, 이거 절연 시트가 들어가죠. 소리만 나는 거기 때문에 단축 건전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더라이드 꼽고 뺄 때 누르는 부분이 있고, 이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도 딱히 뭐 없네요. 근데 지금 많이 이게 헐렁헐렁해요. 이거 이거 갖고 놀기 힘들겠는데. 이거 꼬맹이들이 이거 갖고 놀다 보면 분명히 한 대 치면 이거 앞부분 분명히 이렇게 됐기 뻔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엄마 고장났어 이러면서 꼬맹이들이 이제 아빠한테 가겠지. 아니야, 이건 고장난 게 아니야, 이렇게 딱 갈려주고 고쳐줘도 나중에 또 갖고 와서 아빠 고장났어, 고장난 거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이제 노는 거겠죠.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아니 이게 이렇게 해도 되네. 오, 몰랐네요. 오, 좋은데. 이 부분에 누르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네. 몰랐어요. 그래, 이런 기믹은 있어야지. 그래,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루토비 닌자전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 일단 우리 풍상검 하얏테부터 먼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리를 들으려면 여기 있는 절연 시트를 빼고, 스위치는 역시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됩니다. 바로 가도록 할게요.
오, 꼽으니까 일도류 이러네요. 오호. 자, 한번 이 상태로 트리거를 당겨보도록 할게요. 오호. 이렇게 소리가 나고, 길게 눌러도, 소리 나는 거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도류를 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쪽 부분은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라서 딱히 누르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에서 눌러봐야겠죠? 갑니다. 오, 소리가 약간씩 달라졌네요. 오, 좋은데. 자, 그럼 이번엔 표창 모드로 바꾸고 이렇게 꼽아도 일도류라고 하네요. 자, 한번 당겨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보니까 이 상태로 원래도 돌릴 수가 있었죠? 자, 저의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표창이었을 때가 혹시 뭔가 다른 소리가 나나 했지만, 네, 표창이었을 때나 일도류일 때나 나오는 소리는 똑같다는 거 약간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게 단데, 설명서에 뭐 제가 못 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맞고요. 꽂고 돌리는 거 전부, 소리 나는 거는 없네요. 이게 전부네요. 딱히 다른 건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사루토비 닌자전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루토비 닌자전은 뭐냐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루토비 사스케 좀 유명한, 이제 실존하진 않지만 그냥 유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셜록 홈즈 같은 거. 자, 그럼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누르면 오, 역시 닌자라 그런지 따당 이러네요. 자, 그럼 열면 오, 자, 이게 전부고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이제 우리 닌자의 왼쪽 팔이 보이죠. 이렇게 변신이 됩니다. 이 변신 모양이 나올 때는 이제 변신할 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야테로 변신 해봐야겠죠? 변신하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 토호금 격투랑 똑같아요. 꼽고, 토호금 격투는 트리거를 당기는 거였지만 얘는 이거를 여기 눌러서 빼주면 변신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보신 분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고! 내 리뷰가 틀리지 않았던 걸 보여주겠어! 오우, 기네요. 그냥 눌러볼게요. 이 소리는 그냥 둘로 나눴을 때 소리랑 똑같네요. 다른 건 딱히 없고, 그리고 이것도 똑같겠지 뭐. 이게 뭐 꼽히고 뺄 때마다 계속 눌리네, 소리가. 봐봐, 계속 눌리잖아요. 소리가 계속 눌리네, 이게. 계속 소리가 나네요. 그러면은 어떤 라이드볼 꼽든 간에 계속하면 뭐 브레이브 드래곤이면 꼽을 때도 브레이브 드래곤 하고 또 킬 때도 브레이브 드래곤 하겠네요. 뭐 이렇다고 합니다. 아, 잠깐만. 근데 변신하는 게 아까 보니까 그냥 트리거 누르는 것도 변신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누르는 걸로 변신도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고! 옆에 너무 많지. 너무 가쁜 손으로 속행량 신속한
맞네요. 이렇게 그냥 해도 변신이 되네요. 이렇게 안 빼도. 하지만 빼는 게 더 멋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필살기가 가능한데 원드라이드북으로 필살기 빼고 이 닌자전을 이 부분에 리드를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팍팍팍 갖다 대면 된다고 합니다. 한번 리드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거 빼고 자, 필살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까지 읽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차례대로 가볼게요. 고! 뭐야, 왜 안 돼? 다시! 이게 잘 안 되네. 이거 그냥 합칠게요. 굳이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없어. 자, 할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 꼽으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첫 번째 리드 해볼게요. 고! 네. 자, 두 번 리드 해볼게요. 이건 좀 필살기가 쉽네요. 두 번 하면 닌닌닌 하고 쉬풍 속도격 하고 닌닌닌 하고 끝. 좋아요. 이게 잡기 편하겠다. 이렇게 잡아야겠다. 자, 그럼 이번엔 세 번 스캔해 볼게요. 역시 마지막은 세 번 스캔하는 거라 그런지 약간 필살기가 약간 화려한 소리가 들리긴 하네요. 자, 이걸로 풍산검 취풍에 쓸 수 있는 건 전부 끝이 났습니다. 이걸 길게 누르고 있어 봤자 어차피 튀어나오면서 이게 빠지네요. 되게 세네요. 이렇게 끝입니다. 자, 근데 좀 아깝죠? 다른 원더라이드북을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톰익을 꼽아보도록 할게요. 하여튼은 뭐 진짜 볼 게 없긴 하네요. 네,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거 전혀 없어요. 변신은 똑같고 맨 앞에 이름 말하는 것만 달라질 뿐입니다. 자, 이게 똑같다는 건 뭐다? 당연히 필살기도 똑같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다를 게 전혀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디자인은 좀 잘한 것 같네요. 이렇게 디자인이 동그랗게 이어지면서 초록색으로 디자인이 이어지는 거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디자인이고 그게 전부일 뿐 다른 건 없다는 거 약간 안타깝네요. 이게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되고 이걸 당겨도 여기가 튀어나오면서 눌리고 이 정도네요. 풍산검 하얏트는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거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될 게 뭐가 있죠? 당연히 그곳에 꼽아봐야겠죠? 에서 자! 바로 가도록 하죠. 자, 이거는 맨 오른쪽에 꼽는 거니까 오른쪽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건부터 갈게요. 하지만 나오는 건 뭐다? 원더라이더 갑니다! 이 리뷰는 내가 이긴다! 아라유를 질투해
네, 원더라이더 사루토비 사스케 어떤 이야기의 힘이 검에 깃든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필살기도 가볼게요. 네, 사루토비 사스케 필살격 파이어. 그리고 배기 갑시다. 네, 이렇고요. 당연히 누르면 이렇습니다. 리드! 네, 사루토비 사스케 습득 1섬!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것만 해보기는 또 여러분도 아쉽겠죠. 그러면 또 우리 또 주인공이니까 우리 용이랑도 한 번씩 해봐야겠지? 바로 가도록 할게요. 갑니다! 네, 이렇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게 아무 책이나 맞고 봤을 때 나오는 통상음인 원더라이더 이 책일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필살기. 발도. 네, 이렇습니다. 뭐 이것도 똑같죠. 네, 이렇고요. 뭐 당연히 리드 하는 것도 똑같겠죠? 네, 이렇습니다. 자, 이게 두 권까지도 나오는 소리가 이랬다면은 3권은 뭐다? 세이나루 켄키 치카라가 미나기루 완다라이다 라는 소리가 나올 게 뻔합니다. 그 소리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상성이 좋은 애들끼리 두 개를 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꼽힐 경우에는 증책이 됩니다. 증책이 돼서 얘가 이름이 그냥 하나가 추가가 되고 상성이 좋을 때 나오는 노래는 똑같이 나와요. 그게 되는 건데 간단하게 브레이브 드래곤 스톰이글 닌자 전만으로도 변신을 한번 해보긴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맨 앞에 증책 사루토비 사스케 이렇게만 하고 뒤에 나오는 변신음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상성이 좋은 애가 아닌 리들 해지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변신음만 봐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똑같습니다.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심지어 이 사루토미 사스케 원더라이드북은 다른 누구와 같이 상정된 원더라이드북이 아니기 때문에 얘 혼자 꼽았을 때 원더라이다 라는 음악만 나와요. 그게 정말 아쉽네요. 이거랑 똑같은 원더라이드북은 뭐가 있다? 우리 토호금 격투에서 나왔던 현무 원더라이드북도 이거랑 똑같이 꼽으면 원더라이더가 나오죠. 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소드라이버 같은 연동되는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원더라이드북이면 모를까 이렇게 연동 안 되는 뭐 격토검이라든지 취풍, 그리고 나중에 음악검이 하나 더 있죠. 스즈네였나? 네, 그 검에서도 아마 연동 안 되는 원더라이드북이 또 붙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기대가 안 됩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변신성검 디럭스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역시 제가 토호검 격투에서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약간 아쉽습니다. 다만 이렇게 아쉬운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거 값이 싸요. 연동되는 이제 이런 소드라이버 같은 거 이런 거는 6,000엔 정도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동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안타까움은 느껴지지 않아요. 보니까 토호검 격투, 풍산검 하야테 이런 애들은 사고 싶으시면 나중에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원래 이런 연동이 안 되는 무기들은요 나중에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정말로. 그런데 왜 애니포님 먼저 샀어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샀죠.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거 아니라면 그냥 나중에 천천히 사세요. 굳이 지금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이제 암흑검 쿠로야미였나? 아무튼 그거는 그나마 스캔하는 곳이 있습니다. 스캔하는 곳이 있어서 다른 원더라이드북이랑 스캔으로 연동놀이가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하야테나 토호검 격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연동이라고 해봤자 그냥 꼽아서 누르면 이름 나오는 거. 네, 이렇게 이름 나오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노시는 거는 뭐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천천히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변신과 필살기를 보여드린 뒤에 끝을 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NYPO 애니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